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모험은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영원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빅딜, 최고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보화, 보화와 진주.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화는 말 그대로 보물이지만 보증금의 의미가 있고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진주, 자연산 진주를 의미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이 보화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 어느 때부터 발견한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감춰져 있었다. 이 보화를 감추어 놓은 장본인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우연히 불현듯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농부가 보물을 캐기 위해서 밭에 간 것이 아니라 밭에 가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연히 불쑥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보화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을 것이고 곧 남이 볼까봐 그 밭에 그대로 흙을 덮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숨겨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 사람은 숨겼을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간 이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농부가 자기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사는 행동이 현재형 동사로 묘사된 것은 마치 행상인이나 분주한 상인처럼 재빨리 아주 분주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 일을 재빨리 해치웠다라는 뜻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고 머뭇거리거나 수지타산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라도 소유를 처분하고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왜그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왜 사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밭은 누군가의 소유였는데 그 밭을 맡아서 소작하여 얼마씩 소작세를 내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밭을 사지 않은 채 밭에 숨겨진 보물을 캐서 가져간다면 나중에 도굴범으로 또는 도둑으로 몰려서 쇠고랑을 찰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부는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신속하게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 그 밭을 먼저 사고 보물을 차지하는 정말 사업가적인 트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남의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밭주인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의롭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까요? 고대에는 팔레스틴 같이 국가로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나라에는 현 시대와 같은 은행이 없어서 땅속에 보물을 숨기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아랍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진 저작물을 우연히 발견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옛날, 오래전에 부자들이 땅속에 보물을 묻어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의 부정직함, 이 부정직함은 이 비유에서 잠시 접어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발견, 그에 따른 흥분과 기쁨,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밭을 매입하려는 농부의 열정, 이 농부의 신속한 열정이 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요점이 된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상도덕이나 윤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물의 중차대함,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그 보물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선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도덕함을 모면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수수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 신속함과 그 지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즉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안일하고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부정직한 행동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부정을 탓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협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발부둥쳤던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였던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성을 빼앗듯이 적군의 진지를 탈취하듯이 진지하고 맹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하며 또한 성도는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 민첩하고 신속한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재물을 모으는 노하우로 사용해도 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재물을 축적하거나 돈을 버는 방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이 비유를 세상의 것을 얻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세상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 나중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것이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도덕과 윤리와 정해진 제도 안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도덕적 윤리성을 배제한 이유는 그 목적이 매우 숭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나 처자를 버릴 수도 있다 또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버림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또 버림으로 다시 새로운 것을 얻는 영적 비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서 머뭇거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복, 천국의 복, 가장 값진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로세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구한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뜻밖의 발견한 복음이지만 진주는 온 세상을 다 찾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매우 노력해서 얻은 보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서 극히 값진 최고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영롱한 진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대규모의 도매 상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주를 사서 다시 비싼 값으로 되파는 장사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에 최고의 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이 최고의 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진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최고의 진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주로 동인도에서 진주 조개 안에서 발견되는 귀중한 돌이다. 진주 조개 안에서 발견된 진주는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매우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크기에 따라 더 커진다. 이 비유의 의미는 모든 다른 것들보다 더 귀중한 복음을 묘사하는 데 의도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은 농부가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장사꾼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숨겨진 보석,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때인데, 바로 그 숨겨진 보석과 가장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때가 바로 그 전환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보석을 우연히 발견했고, 장사꾼은 진주를 노력해서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했는데, 그러나 농부나 장사꾼 모두 다 보석과 진주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장사꾼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었지만 값진 진주, 정말 최고의 진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진주를 발견한 것은 아주 우연이었다. 장사꾼이 날마다 구하러 다닌 평범한 진주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장사꾼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진주를 구하러 다녔고, 그저 평범한 진주들을 사서 그것을 조금 값을 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값진 탁월한 진주를 발견한 것은 아주 우연이었다. 우연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평범한 진주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 종교 또는 재물, 성공, 권력,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건강과 즐거운 쾌락적인 것을 평범한 진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인간은 보석 도매 장사꾼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자신의 재산이나 경력, 이력을 쌓아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만든 물건 또는 자기가 구입한 물건보다도 적어도 그 이상의 이득이 남아야지 그것을 팔아서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이 세상의 물품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또 남겨서 이익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고 찾는 것들의 이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든탑이다. 공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탑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과 재물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일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땅의 일에 몰두하며 살던 사람이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연히 복음을 듣고 천국을 알게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시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우연이야. 갑자기 나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어, 당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없는 일이 아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툭 튀어나와서 생겨난 것. 바로 그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때가 있다.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갑자기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듯이 마치 장사꾼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둘도 없는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들이 발견한 그 보물과 진주를 샀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과 진주를 샀을 때 그때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소장농, 이 농부, 소장농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의 밭을, 남의 논이나 밭을 땅을 일구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소장료를 내는 그런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었고 보석 도매상은 아마도 장사꾼이고 상인이니까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장농도 이 부자 보석상도 그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 소유한 모든 재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소장농은 가난한 살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은숟가락, 못그릇,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허들의 것을 다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갖다가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돈 많은 보석상은 돈이 많으니까 아마 금덩어리도 팔았을 것이고 그보다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올인을 해서 보물과 진주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소장농과 이 부자 보석상 중에서 누가 천국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자 보석상이 더 많이 투자했겠죠. 이 가난한 소장농은 자기 집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모르겠지만 있는 거 없는 거 팔아도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니까 보석상의 재산이 소장농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10배, 20배, 100배 이상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보석상은 부자고 이 소장농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천국의 값은 그 가격에 차이가 나나요? 이 보석상은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주를 샀고 이 소장농은 아주 그저 자기 세간을 다 팔았어도 허름한 세간을 팔았어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이 보물상자 보화를 얻었으면은 그 사람의 천국의 값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샘을 한다면은 그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천국의 값은 너무나 비싸고 무한하여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 또는 더 많은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다 주어도 천국을 사는 데는 부족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저 가난한 과부처럼 작은 돈을 털어서 천국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 가진 소유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그리고 또 값진 진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값을 얼마라고 정하지 않으시고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올인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부자고 가난하고 돈이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과부나 또는 돈 많은 부자나 소장농이나 또는 큰 사업가나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올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1조를 가진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1조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100만 원만 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는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냥 빈손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천국에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함께 올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이 진주와 보물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생명은 모든 자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가장 기본 목록이에요. 생명을 투자한다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생명을 바친다면 내가 뭐 1억을 헌금했든지 또는 100억을 헌금했든지 아니면 만 원만 헌금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1조를 가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1조를 투자했는데 생명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1조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한 푼도 없는 거지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생명을 투자한다면 그 거지는 자기 생명을 투자한 것만으로도 한 푼도 1원 한 푼도 내놓지 않아도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화와 진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숨겨두신 천국을 의미하는데 보화는 말 그대로 보화, 보물이지만 그 의미는 담보물,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 담보물은 원래 목적하는 물건이나 재산, 건물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내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그러면 그중에 1억 정도만 내고 일단 계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아직 완전히 매매가 끝나지 않았지만 잔금을 내면은 매매가 완결된다는 보증을 쓰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보증인, 그 보증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는 천국 반만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올인을 하면은 100%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은 보증이에요. 보증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는 고통으로 해서 얻어지는 보화입니다. 조개 속에 작은 흑입자들이 들어와서 조개살을 더럽게 하면 아프게 하면서 오랫동안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보화가 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개 속에 있는 그 굉장히 여린 살이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그 조개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대부분의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입니다. 조개의 껍질 바로 밑에는 외투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서 몸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외투막은 조개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미네랄을 이용해서 조개 껍질을 만드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자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개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되는 바로 그 물질을 배출해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한 겹 쌓이고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마침내 진주가 됩니다. 진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외투막으로부터 온 펑키오린이라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층이 수백 겹 이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주는 여러 가지 모양을 띠는데 원의 원형에 이제 가까울수록 고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진주의 비밀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왜 고난의 길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다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와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와 이 타락한 세상은 온갖 유혹과 괴술과 협작과 회유와 사탕 발림과 미혹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계략과 많은 방해와 그리고 또 핍박과 고통을 주고 또 쾌락을 주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얼마나 괴수를 부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길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역경이 놓여 있습니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수많은 험난한 굴곡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만 넘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세상을 거룩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험하고 험난하고 악한 마음의 사탄의 계략이 정말 쉼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험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악한 세상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보화와 우리 영원한 가치가 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